2014년 12월 9일 오후 6시 20분에 본관 1층 로비에서 교직원사랑 나눔 야식 봉사가 있었습니다. 이번 봉사는 기말공사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교직원들의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자 진행되었으며 빵과 우유를 포장하여 제 1, 2, 3 열람실과 그룹 토의실에 있는 학생들 2천여 명에게 나눠줬습니다. 또한 도서관 열람실과 기숙사 외에도 밤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각 건물마다 150명분의 야식을 나눠주었습니다. 교직원과 학생 간에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선본 위클리 뉴스 송민기 기자였습니다.